여러분,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하는 비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알아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저와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6학년이 되고 나니까 어느새 그 친구가 저의 키를 따라잡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구를 보며 엄마가 했던 첫마디는 땡땡아 너키 되게 많이 컸다였습니다. 저는 마치 그 말이 저보고 일부러 들으라고 한것 같아서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이때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가치관을 낮추는 습관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와 남들을 비교할 때 저희 엄마는 비교할 거면 저와 제 자신을 비교해야지 자꾸 남과 제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엄마는 처음부터 제 친구한테 말한 것이지 저와 친구를 비교하지도 않았고 비교할 의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로 제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졌고 제가 다른 친구들과 1, 2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저와 수준, 진도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그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구나. 저는 여태껏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러한 남들과 비교하는 태도를 더 이상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보다 뒤떨어진다가 아니라 나는 남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태도로 바꾸고 먼저 수학 선생님께 스터디 플래너를 쓰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플래너 밑에 빈 공간에는 항상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를 비교하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앞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나와 남을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함으로써 발전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와 속으로라든 겉으로라든 비교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